오빠 여기서 사야 될 게 있어서 그래. 네, 스티브로 치시면 돼요. 스티브로 진짜 쓰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자연산 새우예요. 자연산 새우 바다에서 바라잡아 금냉한 새우예요. 네, 새우에서 대게 맛과 여은아, 여은이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일로 와봐. 내 아빠가 여은이 좋아할 만한 데로 가볼게. 짜잔, 여기 어때? 마음에 들어? 아, 요거? 하나? 이렇게? 어때요? 맛있어요, 애기님. 애기들 어쩌면 들어가서 좋습니다. 맛있어요? 이것도 하나 살까요? 사봐라요. 사요, 사요. 오늘은 쟁반 짜파게티 냠냠냠 양파새우 낙지 원 없이 넣었지. 사이드는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 먹는 건 홈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해물 듬뿍 쟁반 짜파게티와 슈프림 양념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쟁반 짜장을 먹어볼까 하다가 쟁반 짜장?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쟁반 짜파게티를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물 듬뿍 진짜 팍팍 넣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먹다 보면 혹시나 이런 고춧가루가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춧가루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뭐 붉은 새우라고 하면서 자연산 뭐 그건데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맛있네. 얘가 약간 처음 그 막 손질할 때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먹으면 약간 뭔가 진한 새우의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서 색깔 봐. 엄청 맛있다. 후회된다. 면 3개 삶을걸. 아니, 지난번에 그 불닭볶음면 먹는데 3개 끓였는데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2개를 끓였는데 벌써 뭔가 아쉬워요. 이래놓고 또 겨우 먹는 거 아니야? 배불러서?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쉽다. 이번에는 치즈볼. 원래 치킨만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도 치즈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시켜봤습니다.
얘네가 치즈네요. 잊고 있었다. 네, 먹어봅시다. 얘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짠. 근데 이게 두 개가 어울릴까?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잘 모르겠네. 그냥 맛있거든요. 맛있고 맛있어요. 근데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먹었을 때는 오! 더 맛있어졌어!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탕수육에 짜장면 먹듯이 먹다가 먹어주고 먹다가 먹어주는 게 맛있게 먹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는 고춧가루 거의 막 한 두 젓가락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콜라 한 입 먹자. 짠! 입짧은 햇님 잔입니다. 괜찮은데요? 내 입은 안 괜찮고 빨리 닦아야 되고 괜찮은데요? 이거 처음부터 고춧가루 넣고 드시지 마시고 이 자체 이 재료들의 맛과 이런 걸 잘 음미하시다가 이제 뭔가 이제 좀 칼칼한 게 땡기다 싶으실 때 딱 고춧가루 팍팍팍 넣어서 먹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살짝 많이 뿌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거 한 입 컷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두 입 컷이라고 해서 들어갈까요, 이게? 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집을 수 있으면 들어간다 갑니다 막 그런 것 같네 아빠의 도전 됐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정정하자면 제가 아까 짜파게티 3개 끓일 걸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딱 맞아. 아주 포만감 가득 찼습니다. 좋아.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짜장면에 탕수육 대신에 치킨을 먹는 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치킨보다는 좀 약간 매콤한 치킨이랑 먹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물 쟁반 짜파게티 꼭 해드셔보세요. 진짜 강추! 얘는 그 새우 자체 향이 너무 세서 여기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냥 마트에 가면은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파는 냉동 새우 있잖아요. 다 까져 있는 거, 그거랑 낙지나 쭈꾸미 이런 거 이렇게 탁 넣고 드시면은 진짜 저보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는 일반 냉동 새우로 해먹으려고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